너무 꽃이 무거워서 누워있네, 누워있어. 안녕하세요. 바로 크린크린입니다. 오늘도 예쁜 꽃을 보고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. 이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, 밥티시아라네요, 밥티시아. 이 밥티시아 꽃은 키울만 하네요. 너무 예뻐요, 밥티시아가.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쁘지요, 밥티시아. 노란 밥티시아도 예쁘네요. 순백색에 자기야 또 예쁘고요. 분홍색 칼미아가 참 예쁘네요. 분홍색도 하나 사다 심어야겠다. 산딸 하얀색도요, 꽃이 위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건 이쁜데, 잎이 위로 올라오고 꽃하고 같이 있는 건 좀 덜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생기면은 오래 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. 이런 색 하나 사다 심고 싶네요. 정말 예쁘지요. 이 산딸도 하얀색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하얀색도 이렇게 피는 게 있고, 엄청 이쁘네요. 엄청 예쁘죠? 이런 색을 하나 키울만 해요. 아우, 예쁘다. 가까이 봐도 예쁘고, 멀리서 봐도 예쁘고,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. 자주 달개비하고 원추리. 조팝도 엄청 이쁘네요. 보라장미가 이쁘네요. 노란 장미는 피면 하얘지네. 백장미. 아이고, 예뻐라. 백장미 삼목 해놓고 왔는데. 너무 이쁘다.
뱀무가 참 예쁘다. 뱀무를 많이 심었네요. 요댁에도 분홍 칼미아를 심었는데 칼미아가 너무너무 예쁘지요. 칼미아랍니다. 칼미아 한번 심어보세요. 노지활동도 가능하고요. 성장력도 괜찮고요. 예쁘기도 하고요. 너무 예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칼미아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. 이 산딸이 이렇게 예쁘지요. 가을에 열매도 너무 빨갛고 예뻐요.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산딸이었네요. 정말 이 산딸 하나 정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네요. 가을에 왔을 때 정말 열매가 제 영상에 보면 열매 있었을 거예요. 열매가 정말 예뻤거든요. 참 예쁘다. 참 예쁘네요.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. 이 댁의 칼미아가 명품이네요, 명품. 칼미아가 세상에 명품이야, 명품. 아름다워요.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? 햇빛 잘 드는 데 심은 데는 더 좋고요. 너무 예쁘네요. 참 예쁘네요. 이것도 참 예쁘네. 우리 집에 많은데 여기선 귀하네. 참 예쁘네요. 가을 바람 불듯 하네. 이쁘다. 이거 지손인가요? 지손이네. 널브러지게 폈네. 예쁜 장미가 숨어있었네요. 이 댁에 칼미아를 한번더 잡고 갈게요. 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? 고정화면으로 쓰고 싶다. 감사합니다.